주일 가정 예배 해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성의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맛에서 우리의 아픈 이 마음과 상처, 이 모든 것을 덜어주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를 포근히 안아주시며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아름다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아픈 상처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불신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두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가족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격리, 자가격리로 또 격리되어 있는 모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원망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러한 시기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영적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환상을 보여주셔서 큰 위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도 조용하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큰 위로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시대에 예레미야처럼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질병과 고통, 질병이 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동했듯이 오늘 동일하게 서로 그런 은혜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오늘 교회들이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이 영적인 핍박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인지를 바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회복되는 그 아름다운, 치유되는 그 아름다운 그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과 질고 속에서도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게을리 뜨지 아니했듯이 우리 자신들이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있게 하시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 회복되는 아름다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전국 교회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에서 또 환우분들 섬기는 귀한 간병하는 분들과 간호, 의료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 전국 병동마다 많은 의사분들과 간호원들, 병원에 종사하는 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그 모든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러한 이 사태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위축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분 감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께서 하신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32장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서 32장에 있는 말씀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한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향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게베 성읍들이 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세 주 동안 지금 예레미야를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요. 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예레미야를 읽는 것은 특별히 제가 이렇게 성별해서 주일 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본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저희 우리 한마음의 회원들이 예 있는데 한 40몇 년 전에 처음 한 장씩 기록한 것이 지금 한 10번 정도는 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읽고 있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이렇게 강의할 수 있습니다. 참 새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참 하나님은 기묘하신 분이다. 뭐 저 개인에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오늘 이 시대를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자,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32장 1절에 보면은 당시에 이제 시드기야 왕 11번째 해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가기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여기 2절에 보면 갇혔으나 시대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무슨 잘못해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당시의 왕들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갇혀 있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자기의 고향 땅에 있는 그곳에 가서 밭을 사라고, 이렇게 땅을 사라고 합니다. 사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이것은 내 땅이다 내 일하지만은 세월이 지나게 되면 그건 다 죽잖아요. 그 다음은 땅은 또 다른 사람에게 물려받는데 결국은 그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자기들의 땅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솔로몬이 이제 지었지만 그것은 자기들의, 자기 유대인들의, 자기 몫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 땅조차도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땅을, 그 자기의 아나도 돼 있는 그 고향의 땅을 숲으로 말미암아 사계해서 그 증서를 주게 하고 그 땅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갖게 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 예루살렘 성 자체도 지금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모두 그걸 잃어버릴 것이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땅이 내 땅이라고 하는 것, 그 예루살렘이 내 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환상에서 지시를 했고, 예레미야는 그 즉시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고향에 있는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그 깊은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16절부터 그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 36절부터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첫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듯이 오늘 이 본문도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그런 이 환상은 바로 이루어질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한절 한절 강해 보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 36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한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이 말은 나는 오늘날 이 칼과 기근과라고 하는 전염병, 이건 사실 그 이 우한의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은 이 전염병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의 그 이 악한 세력에 의해서 그 손에 넘어가는 바벨론 왕에 넘어가는 그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넘긴 바 되었지만은 이 성에 대하여 내가 이같이 말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7절에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한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다시 오게 할 것이다. 내가 지금 분노로, 하나님의 분노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분이 왜 생겼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고 했다고 하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인 이 예루살렘 성전은 뭘로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처음에 지었던 그 본질적인 의미와 뜻을 상실해버렸던 그런 성전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뭐예요? 교회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죠.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죠,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본질에서 상당히 벗어난 그런 이 인간적인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그래서 내가 버렸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 저는 목회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이렇게 이게 보실 때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까? 좀 위험스러운 제 생각일까요? 그 하나님의 분노가 아닌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 형태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습니까?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주님은 책망을 하시는 거죠. 한국 교회를 마치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이렇게 성전이 사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초소인데 하나의 겉 모양만 성전으로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형식대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바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백성들이 흩어진다라고 바벨론으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뭐예요? 안전하게 돌아와서 살게 할 것이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오늘날 이런 와중 가운데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어요. 바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도 여러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데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예전 같았으면 막 싸웠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한국 교회가 얼마만큼 바르지 못하게 노출되어 있는가를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올바로 섬기는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회복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구한 것이고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그런 유리하는 가운데 있을 거예요. 교회로서의 저도 교회지만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리하는 거죠. 예? 직접적으로 그들과 갔다가 박치기를 하고 싸우진 않지만은 심령 속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42절에 얘기하죠. 황폐하. 43절을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밭을 사대요. 밭을 사라고 했어. 그 예레미야에게 자기 고향에 밭을 사듯이 그곳에 돌아와서 다시 밭을 사며라고 하는. 이미 계약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유로 다시 삼을 것이고. 44절에 보면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사기 20절 20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그 열두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난을 부리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 아주 약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 이스라엘 전체 이 열한 지파가 동맹을 맺어 가지고 연합군이 돼서 전쟁을 해서 결국 베냐민이 아주 소외됐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을 뭐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땅을 사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자,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그러지. 예레미야에게도 그 밭을, 고향에 있는 밭을 사면서 증서를 주잖아요. 그 기록해가라. 그건 내 땅이라고 하는, 기록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레미야가 산 땅은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내 땅이라고. 지금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지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서를 주고 사라, 계약을 맺은 거 다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증인을 세우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토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가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그들이 한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뭐를 합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완전히 황폐시켜버렸던 그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그들이 다시 그 광장에,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뭐를 하고 있죠? 율법을 낭송하고 할렐루 아멘하로 화답을 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에스라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오늘 이렇게 질병 이런 것들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영적으로 관계를 가져야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이 상황은 많은 그 영적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순환을 당하겠지만은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다, 치유된다, 복구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런 사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그 분깃을 사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는 영적 예루살렘을 바라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눈이 게을러 뜨지 않도록 은총 베풀어주고 주어진 귀한 가정의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부르고 주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438장 내 영혼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